샌들이라든가 아쿠아 슈즈 같은 그런 슈즈를 갖다가 신으셔야 돼요. 네. 아, 우리 아까 래프팅 할 때도 구명조끼를 꼭 입고 있었잖아. 아, 맞다, 맞다. 계곡에서는 안전을 위해 수심이 얕고 물살이 잔잔한 곳에서 물놀이를 하는 게 좋아요. 또 구명조끼와 헬멧 착용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럼 계곡물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장비를 챙겨볼까요? 구명조끼는 기본! 계곡에서 넘어졌을 때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도 필수라고요. 물놀이를 할 때는 구명조끼와 아쿠아 슈즈를 꼭 신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때 안전장비 말고 잊지 말아야 할 게 또 하나 있다고 해요. 그래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계곡에 물놀이 했을 때는요 물 근처에 텐트를 치면 안 돼요. 반드시 지정된 곳에 텐트를 치셔야 됩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아주 큰 사고를 일어날 수 있어요. 아, 여름철 계곡에서 텐트를 칠 때는 네. 그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거나 네. 집중호우가 시작될 적에 네. 많은 물들이 일시에 밀려 내려오면서 이 텐트가 물에 확 쓸려갈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너무나 위험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텐트는 저쪽 밖으로 안전한 곳으로 쳐야 돼요. 계곡에서는 물가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에 텐트를 쳐야 해요. 아, 선생님 이제 여기에다가 설치하니까 완전한 거예요? 네, 이 정도면은 이제 계곡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유의해야 돼요. 네.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물가에서 떨어진 지대가 높고 평평한 곳에 안전하게 텐트를 쳤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괜찮아요. 이렇게 계곡에 오려면 많은 것을 배우고 와야지 더 신나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계곡도 중요하지만은 산을 오르게 되는데 네. 그때는 이제 오르다가 그 독버섯 같은 네. 것을 갖다가 일반 버섯인 줄 알고 먹다가 큰 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어요. 아무거나 함부로 만진다든가 먹는다든가 해서는 안 되고 네. 특히 그 옷나무 같은 것을 만졌을 때는 네. 그 피부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요, 갑자기 산에 오르던 중에 이렇게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에서 자신의 좌표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갖다가 네. 다운받아서 소방서로 메시지라든가 전화로 알려주면은 저희 소방서 119조대가 GPS를 들고 정확히 여러분의 그 요구조자의 장소에 찾아갈 수 있어요. 물놀이뿐 아니라 산행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계곡. 그런데 산행을 하다 길을 잃는 경우도 생긴다는데요. 아, 여기 어디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스마트폰에 119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 바로 구조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제부터 이렇게 산이나 계곡에 올 때는 이렇게 보호장비를 하고 준비물을 챙겨와야겠다. 그러게, 꼭 챙기자.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나는 괜찮겠지, 또 여기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안전의식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야, 그럼 우리 안전 스킬도 배웠으니까 물놀이 하러 가자. 좋아. 시원한 계곡물에 더위를 날리는 대원들. 안전 수칙을 지키며 물놀이하는 모습이 즐거워 보이네요. 꾸러기 친구들도 오늘 배운 안전 수칙 절대 잊지 말자고요. 오늘은 바다 계곡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바다와 계곡에서 재밌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배운 안전 수칙을 기억해서 더 재밌게 놀 수 있다는 사실. 우리 꾸러기 친구들도 즐거운 여름방학 보내세요. 꾸러기 3부 생활. 저희 꾸러기 타고 생활에서는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함께할 꾸러기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신청해주세요.